배탈이 난 드래곤을 위해 꽃섬에 약초꽃을 찾으러 온 파오파오. 무지개꽃 때문에 기억을 잃었지만 뒤따라온 친구들을 보고 기억을 되찾을 수 있었어요. 포케의 가시. 기억이 돌아와서 정말 다행이야, 파오파오. 맞다. 약초꽃은 여기 있어. 우와! 이게 검은섬까지 통한다는 거지? 빨리 드래곤 아저씨한테 가보자. 잠깐 포케, 그 자루. 응? 뭐야? 그 고생을 해서 모은 꽃이 다 사라졌잖아. 어쩌지? 내 가시에 자루가 찢어졌어. 뭐? 어디에 흘린 거지? 아무래도 바람에 날아간 것 같아. 어떡해. 펜지, 저 안에 엘릭시르 사나레는 없을까? 그건... 안 돼! 저 안엔 괴물이 살고 있다고! 레오, 그건... 내가 괴물 흉내를 냈던 거야. 응? 그런데 펜지, 넌 왜 여기서 괴물 흉내를 냈던 건데? 그거야. 난 꽃섬에 누가 들어오는 게 싫었거든. 내 못생긴 얼굴을 아무한테도 보여주고 싶지 않아서 그랬던 거야.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넌 내가 태어나서 본 가장 예쁜 남이라고! 뭐? 이 친구! 혹시 나비 아가씨를 좋아하는 거 아니야? 정말이야? 너 팬지래? 이 친구 좋아해! 좋아한다고! 그럼 이 꽃은? 사랑의 선물! 사랑의 선물? 레온, 너! 당장 그 꽃 돌려주지 못해! 좋아한대요! 장난이 심하잖아, 레오. 넌 내가 태어나서 본 가장 예쁜 나이라고. 넌 그걸 믿지 마. 레오, 그렇게 친구를 놀리면. 아이고. 조심해. 미안, 너희들 내 가시. 빨리 약초꽃을 찾아야 드래곤 아저씨 배탈이 나을 텐데. 일단 가시에 찔린 상처부터 치료해야지. 엘릭시르 산하래만 있었다면. 그런데 포케는 어디 간 거야? 포케? 포케는 저 안에 들어갔어. 포케 혼자서? 포케가 그러는데 엘릭시르 산하래는 꽃섬의 가장 어두운 곳에 사니까 저 안에 있을 거야. 내가 갔다 올게. 그 친구, 우릴 가시로 찌른 것 때문에 괜히 마음고생을 하고 있네. 무서워. 찾았다. 이건 아니야. 근데 프린, 나 아무래도 길을 잃은 것 같아. 포케는 어디 있는 거지? 포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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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무슨 소리가 들렸는데? 저쪽인가? 가시가... 어디 간 거지? 안 되겠어. 내가 저 밑에 내려가 볼게. 미안. 너도 나한테 찔렸구나. 너도 가시가 있네. 나처럼. 우와! 엘릭시르 사나레야. 여기서 뭐해? 한참 찾았잖아. 길을 잃어서. 하지만 엘릭시르 사나레를 찾았어. 꽃섬에서 길을 잃었던 포케는 다시 파오파오랑 친구들을 만나게 되었네요. 그런데 포케가 비를 피할 수 있게 도와줬던 선인장은 어떤 친구일까요?